사실 이제 인텔 15세대가 이 전작보다 게이밍 성능이 진짜 개망 망해버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제품인 바로 요 제품이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CPU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AMD의 후속 CPU죠. 9000번대에서 3D 캐시가 달린 9800X 3D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제 인텔 15세대가 이 전작보다 게이밍 성능이 안 나오는 진짜 개망 망해버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제품은 바로 요 제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실제로 좀 사용을 해보면서 과연 전작인 7800X3D보다 더 좋아졌는지, 당연히 더 좋아졌겠죠. 좋아졌으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7800X3D고 저는 지금 이거를 바꿔 끼웠기 때문에 이제 제 게임컴 본체에 9800X3D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뭐 생긴 것도 똑같고 소켓도 당연히 AM5 그대로 쓰는 거라서 전작 7800X3D 쓰시는 분들은 그냥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하시면 바로 이 CPU 장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 9800X3D는 7800X3D에 비해서 뭐가 바뀌었냐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코어 스레드 숫자는 8코어 16스레드로 동일하고요. 아키텍처 자체가 9000번대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3D 캐시 관련도 살짝 뭐 바뀌긴 했는데 그게 뭐 어떻게 영향이 있을지는 이제 벤치 결과를 보면 되겠죠. 벤치 결과부터 보시면은 시네벤치 멀티코어 성능이 약 1300점 정도 나와서 기존에 비해서 한 20% 정도 더 증가한 성능을 보여줬고요. 싱글코어 성능도 130점 정도로 이것도 기존에 비해서 약 17%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AMD 9000번대 올라간 것처럼 비슷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멀티코어 성능도 이 정도 증가한 게 아닌가 싶고, 그래도 뭐 생각한 정도로 딱 점수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렌더 벤치마크에서는 3개 항목 모두 약 25% 정도 성능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네벤치 증가한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작업 성능 부분도 꽤나 나오지 않았나 약간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근데 뭐 어차피 이걸 작업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작업은 서브고 게임이 메인이시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인텔 15세대 때랑 마찬가지로 저는 게임 벤치 하면 한 가지 말 겁니다. 발로란트.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발로란트로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 보시면은 메모리는 동일하게 7800X3D 때 6000MHz 엑스포 메모리 쓴 거 기준으로만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7800X3D 결과 같은 경우는 기존 거 그대로 사용을 했고, 지금 이제 새로 9800X3D 벤치마크 한 것만 추가로 된 거 보시면 되는데 하위 0.1% 결과는 빼겠습니다. 사실 이게 하위 0.1% 결과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게 이게 노우 에브리지 이거거든요. 근데 튀는 게 너무 많고, 이게 리플레이 돌린 게 아니고 인게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벤치한 환경이 너무 계속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안 맞아가지고 일단 하위 0.1% 제외하고 하위 1%랑 평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가 이제 7800X3D 맵이 이제 카즈바, 피아자, 드리프트, 딕스트리트 이렇게 했고, 위가 카즈바, 드리프트, 글리치인데 맵이 좀 다르긴 하지만 9800X3D가 프레임이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560 정도 평균 프레임이 나오고, 하위 1%가 지금 뭐 글리치가 좀 낮게 나오긴 했는데 280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옵니다. 근데 7800X3D 같은 경우는 조금 높았었던 지금 카즈바를 제외를 하고는 대략 500에서 510 정도의 하위 1% 프레임이 약 260 정도 수준으로,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평균이랑 하위 1% 모두 한 10% 가량 정도 게이밍 성능이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85K 만일에 꺼내서 오면은 갭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사실상 비교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렇네요. 아무튼 그래서 9800X3D가 지금 발로란트에서 한 10% 정도 가량 성능이 높아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 AMD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에서는 게임별로 차이가 나긴 하지만 좀 CPU빨을 많이 받는 게임 같은 경우는 한 25%였나 막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나던데, 전 그래가지고 발로란트도 그 정도 차이가 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배그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차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대표적으로 파크라이 같은 경우가 배그랑 비슷한 퍼센트로 보통 갭 차이가 났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진행을 했었을 때. 근데 그 파크라이에서 7800X3D에 비해서
5800X3D가 공식 자료에서 20% 넘는 성능 향상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배그 같은 경우는 성능 향상폭이 뭐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발로 기준에서는 그래도 성능 차이가 있긴 하다. 그래서 평균 기준에서는 540 모니터들 이제 정복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거는 9800X3D 바뀐 게 또 하나가 더 있죠. 이제 CPU 오버클럭이 됩니다. 그 전에 3D 모델들 같은 경우는 CPU 오버클럭을 뭘로 했죠? 커브 옵티마이저 가지고 이제 그 약간 좀 우리 옛날 인텔 오버클럭 수동으로 막 클럭 넣어서 하는 거랑 다르게 막 오버클럭을 시도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논 3D 모델들에 비해서는 오버클럭 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사실상 뭐 하는 게 의미 있나? 그냥 순정으로 쓰지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웠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수동 오버클럭 자체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수동 오버클럭도 제가 진행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9800X3D가 올코어가 52배수로 들어갑니다. 그 멀티코어 같은 거 작업을 하거나 하실 때. 근데 이제 수동 오버클럭을 54배수까지 제가 당겨봤어요. 아마 전압을 좀 수동으로 계속 좀 조절을 하면은 55배수 정도도 최대로 막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전압을 오토로 놓고 배수만 올리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전압 들어가는 게 1.3V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온도 커버가 조금 안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수동으로 54.5배수인가까지 넣었을 때 자동으로 들어가는 전압이 약 1.3V 정도 들어갔었는데 55배수는 아예 이제 켜고 나서 그냥 테스트 진행 자체가 안 됐고, 54.5배수도 그냥 블렌더 수준 통과 자체도 아예 안 돼가지고 그냥 54배수로 낮춰가지고 진행을 했고, 지금 테스트는 블렌더 한 거 가지고 제가 온도를 한번 그래프를 뽑아봤습니다. 제가 원래 쓰던 쿨러가 여기 이제 사무실에 사용하는 거는 조금 안정성 높이기 위해서 순행 말고 그냥 공랭으로 대충 꽂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펜타웨이브 G06D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거 기준에서 이번에 인텔 리뷰할 때 사용을 했었던 MSI의 i360 쿨러로 바꿔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공랭 온도 나오는 거랑 i360 온도 나오는 거랑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그 차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온도가 대략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그냥 10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순정 상태이기 때문에 PBO로 클럭이 계속 가변적으로 바뀌는 환경에서 온도가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클럭이 차이가 날 텐데, 그래서 클럭을 보시면은 i360을 했을 때는 거의 풀로 52배수가 평균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G06D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클럭이 소폭 0.1기가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대략 그 이내 정도 수준으로 소폭 클럭이 낮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럭이 낮은 상태에서 온도가 10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실제로 동일 클럭일 때는 온도 차이가 더 날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행으로 바꾸고 나서 제가 이제 54배수로 오버클럭을 진행을 했을 때는 소폭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버클럭을 하더라도 공랭 쓸 때에 비해서는 온도 갭차가 조금 많이 나죠. 그래서 저 그냥 i360 그대로 달린 채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순행을 잘 안 썼었거든요. 왜냐면 순행이 관리를 아예 안 하고 지내다 보니까 펌프가 뒤지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펌프가 뒤지면 순행 컬러를 계속 바꿔줘야 돼가지고. 근데 공랭은 사실 팬이 멈추거나 아니 팬에 도움이 생기거나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 막 쿨러 자체가 막 고장이 난다든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 성능 격차가 나는 거면은 그래도 사용을 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2배수에서 54배수로 약 0.2GHz로 이제 오버클럭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게임벤치도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해봤는데, 요게 이제 오버클럭 한 거고 요게 안 한 건데 거꾸로 나왔죠? 아 근데 이건 게임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CPU 오버의 역량이 컸었으면은 그래도 더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CPU 오버보다는 사실 램 오버 역량이 그래도 좀 더 큰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게임에 클럭을 올려가지고 성능이 차이 가 나는 게임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사실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을까 라는 거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작업 부분에서는 올코어 클럭이 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데, 블렌더 결과를 보시면은 기존 테스트 결과에 비해서도 성능 향상이 확실히 조금 더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크샵 같은 경우는 좀 더 낮긴 한데 한 7-8% 정도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PU 오버를 했을 때 뭐 게이밍 부분에서는 게임마다 다르겠지만 뭐 발로는 일단은 큰 효과 없는 것 같고, 작업 부분에서는 확실한 성능 향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 오버클럭 하시던 분들처럼 이제 수동 오버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버클럭도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 맛만 볼 수 있겠다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개인적으로 9000번대가 그래도 좀 더 좋아진 부분이라고 하면은 AMD의 OPP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램 클럭이랑 램 타이밍 자체를 프리셋을 만들어 놓은 값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세부 램타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6000MHz가 그 1:1 비율 했을 때 제일 무난하게 오버클럭 하기 좋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DDR5의 AMD 기준 국민 오버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기준으로 프로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우리 흔히 오버클럭을 하면 하이닉스 램을 사라 DDR5 기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메모를 달았을 때 요 OPP라는 기능을 활성을 하시고, 세부 램타도 이렇게 프리셋이 지금 네 가지가 있었어요. MSI 기준에서 제일 좋은 거, 그 다음 좋은 거, 밸런스, 그리고 좀 푼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요거를 본인이 뭐 수동 오버 막 램타 이렇게 찾아서 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값들만 적용을 해가지고 안정함만 보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게임 프레임을 훨씬 더 올리실 수가 있다. 완전 초보자가 하기에는 그래도 안정화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공부는 하긴 해야 되지만, 이게 원래 MSI는 메모리 트라이시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세부 램타는 아니고 그냥 1차 램타 쪽만 조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9000번대 나왔을 때 글 올라온 게 있는데, 여기는 메모리 트라이시랑 OPP랑 하이 이피션시 모드의 이 램타 수동으로 프리셋 조절하는 것까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프레임을 더 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능만의 막 특화된 기능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메모리 오버 하시던 거를 훨씬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완전 미친듯이 조이는, 하나씩 조이는 막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엑스포라든지 뭐 XMP 같은 거 대충 넣어서 쓰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간편하게 점점 오버클럭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좋은 것 같고, 아! 그리고 그거 있어요. 이벤트! AMD에서 이벤트를 하나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9800X3D를 하나를 주신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이 눈쟁이의 이벤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진행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눈쟁이 놀이터 디스코드 가셔가지고 이벤트 탭에서 이벤트 올라오면 체크 클릭해주시고, 디스코드 아이디 본인 모르겠으면 슬래시 디스코드 아이디 확인해가지고 본인 아이디 확인하고 복사해가지고 유튜브 다시 와서 댓글에 그 아이디 적고 그 밑에 본인이 이 영상에서 뭐 느낀 점 뭐 이런 거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은 참여가 되게 됐고요. 일주일 뒤에 제가 생방송에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9800X3D 말고 7800X3D도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전에 제가 알리 이벤트 진행할 때 30몇만원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부가세 사실 포함을 하더라도 40만원 안 넘지 않았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비싸죠?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9800X3D 지금 출시한 것도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70 후반 정도지 않을까? 저도 가격은 들은 게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그래서 게이밍 성능 이제 더 좋은 거 나오려면 1년 정도 다음 세대 기다려야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라이젠 9 X3D 라인업이 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이거 테스트하고 다른 거 뭐 하고 한다고 모넌을 못 했어요. 아 4일밖에 베타 안 했는데 모넌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아 하고 싶었는데 2월달에 나오면 하는 걸로.